감초보다 키오미 5화 안구건조증 감초의 위기. 키오미의 등장으로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연구 성과를 어서 내서 나의 존재를 다시 알리겠어. 감초 박사님이시네. 밤샘 연구로 잠이 드셨구나. 아, 깜빡 잠이 들었네. 누가 다녀갔나? 웬 담요가? 감초 박사님, 침치료 효능에 관련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침의 효능은 다양하다네. 어떤 것을 찾는 건가? 연구원 블로그에 침치료 효과 자료가 꽤 많이 있다네. 침치료가 효과가 정말 많구나. 그나저나 감초 박사님 눈이 걱정되는걸. 어? 인공눈물은 안구건조증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순 없다고? 안구건조증 환자를 침치료군 75명, 인공누액군 75명으로 나눠 침치료를 진행한 결과 침치료군이 인공눈물 치료군에 비해 증상이 호전되었구나. 아무리 인공눈물을 넣어도 잠시일 뿐 건조함이 사라지지 않잖아. 안구건조증에 걸리신 것 같아요. 지금 눈이 건조하고 시리며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소만. 제가 연구원 블로그 보다가 관련 연구 결과를 찾았어요. 꾸준히 침치료도 받으시고 평상시에 안구건조증에 좋은 혈자리를 눌러주세요. 에헴, 키오미 선생. 좀 어떠세요? 침치료를 받고 알려준 혈자리를 꾸준히 누르니 한결 좋아졌다네. 고맙소. 다행이에요.